성세모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불교 정통의 성취와 수행 채널입니다. 주위에 구독, 포교해 주시고 공유해 주신다면 부처님 정법을 포교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도원당승입니다. 원만큼 꼭 이루어진다. 예, 속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원만큼 꼭 이루어진다. 예, 원만큼 꼭 이루어집니다. 한자성어에 맞게 금일 법문의 주제는 원바라밀입니다. 원이 없으면 송장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원성취 진언을 외우지 않습니까?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예, 오늘부터 생활 법문으로 부처님 오신 날 맞이 봉축 특별 법문으로 11번에 걸쳐서 예, 바라밀 법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 반야심경의 원 제목은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예, 여기서 이 바라밀다는 인도말 범어의 한자 표기로서 많은 뜻이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것은 멤버십인 사이버 불교대학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라밀이란 행복의 세계에 이르름입니다. 이처럼 행복의 세계에 이르기 위해 내놓은 실천 덕목이 바라밀 행입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보시, 치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의 육바라밀이 있고 좀 더 확대해서 화엄경에서는 십바라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바라밀에 방편, 원, 의력, 지바라밀을 보탠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여기에 다시 포교바라밀을 더해서 십빌바라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불교대학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의 경주 간포도량 즉 비우리세계명상센터에 우뚝 솟아 있는 사경공덕대탑이 11층인데 바로 11바라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유튜브 불교대학 우리 신도님들은 다 엘리트이기 때문에 6바라밀, 10바라밀, 11바라밀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예, 필기도 하십시오. 보시, 치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원, 력, 지, 포교, 바라밀입니다. 예, 이 바라밀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제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부처님 오시는 봉축 특집으로 하나하나 전체를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8번째인 원바라밀을 가지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반드시 원을 가져야 합니다. 불자가 돼서 원이 없다면 송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원은 또렷한 자각의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원은 욕심이 있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원과 욕심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욕심은 무지에서 일어나 갈증과 고통을 수반합니다. 반면에 원은 지혜에서 발현되어 기대와 즐거움을 줍니다. 둘째, 욕심은 대상이 주인이고 원은 스스로가 주인입니다. 셋째, 욕심은 에고, 자기애에서 일어나고 원은
참나에서 비롯됩니다. 넷째, 욕심은 탐닉을 자양분으로 하고 원은 무던한 실천을 양식으로 삼습니다. 다섯째, 욕심은 억지성이 있으나 원은 순리의 바탕을 두어 자연스럽습니다. 여섯째, 욕심은 당장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고 원은 전생부터 꾸준히 끌고 온 소망입니다. 일곱째, 욕심은 다분히 개인적이고 원은 대부분 우주적이고 대중적입니다. 여덟째, 욕심은 자기 능력 밖의 무리한 망상이고 원은 자기 능력을 키워내면서 얻으려는 명석한 깨어있음입니다. 아홉째, 욕심은 세속적이고 원은 출세속적입니다. 이상 아홉 가지입니다. 욕심과 원, 어떻게 다른지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 불자들은 가능하면 욕심은 내려놓고 원은 키워가야 합니다. 너무 복잡하다 싶으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욕심은 중생의 탐착이고 원은 불보살님의 불국토 건설을 위한 염원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릴 때부터 회색의 옷을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가까이 지내던 당숙께서 회색 양복을 새로 맞춰 입고 우리 집에 오셨는데 저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야, 정말 멋있는 색깔의 옷입니다. 이후 저는 당숙들어 자주 말했습니다. 나는 장차 회색의 옷을 늘 입을 수 있는 스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예, 지금 생각해 보면 집에서의 생활보다는 절에서 사는 생활이 100배 더 좋습니다. 전생부터 저는 스님이었음을 자주자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도사로 출가하였는데 가족 친구들이 하도 많이 찾아와서 행자 신분으로 저 경기도 봉선사까지 피신 아닌 피신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불교 초심자였는데 봉선사 주지스님이셨던 월운 큰스님께 제가 가지고 있는 불교관과 현재 우리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큰스님께서는 제게 편지 한 통을 쥐어주시면서 현재 제 은사이신 종정 예학계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그때 월운 큰스님께 우리 불교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갖춘 불교 신행도량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행자 때의 그러한 원은 분명히 전생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과연 저의 그 원은 현실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고아원, 어린이집,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노인을 위한 많은 복지시설, 요양원, 요양병원, 치유센터, 납골봉안당, 수목장 등 많은 시설을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이러한 불교타운 건립의 원을 30년 전 전셋집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시절부터 노래하듯 신도님들께 말해왔습니다. 제가 원이 아니고 개인 욕심으로 이러한 불사를 추진하였다면 아마 오래전에 벌써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저는 불교타운을 거의 완성한 후에 몇 개의 원이 더 생겼습니다. 청계도량의 건립원입니다. 그리고 뉴욕 맨해탄 명상센터 건립원입니다. 이 앞서 이루고자 하는 중간 성격의 원을 세웠는데 그것은 서울 강남도량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깨어있는 불자들의 힘이 합쳐지면
그리 어려운 과제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올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연등부사는 침체되어 있는 서울의 불교, 특히 강남불교를 살리고자 하는 발운의 불사입니다. 한 도량이 세워지면 만 중생이 성불합니다. 서울 강남 도량이 건립되면 서울의 불교가 변할 것이고 우리나라 불교가 변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계를 무대로 부처님 법을 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신도님들이 다 함께 원을 세워주신다면 한국인 최초의 맨해탄 명상센터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유튜브 불교대학 불자 여러분, 주위에 많이 알려주십시오. 원은 자꾸 알리고 공유해야 힘이 붙습니다. 자손만대의 큰 공덕이 될 서울 강남도량 건립에 의식 있는 우리 엘리트 불자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서울 강남도량의 건립은 바야흐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는 욕심이 아니고 원입니다. 원도 그냥 원이 아니라 대원입니다. 머지않아 서울 강남도량에서 큰 법회 꼭 하겠습니다.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 여러분, 생각만 해도 환희롭지 않습니까? 예, 참으로 좋은 인연입니다. 관세음보살. 예,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기도 성취 및 전법대도량, 유튜브 불교대학,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모든 도량에서는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연등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씀드리고 있는 5대 수행, 이 5대 수행은 꼭 하셔야 합니다. 독송, 사경, 관음정근, 절민예배, 참선. 예, 이 5대 수행을 부지런히 하시면 분명히 인생살이가 긍정적으로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예, 그리고 자매 채널 BOD도 좀 많이 들어가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매월 첫째 주 일요일 2시에 열리는 해주스님 친견법회 때 오실 때는 꼭 운동화 또는 등산화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